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일단 미뤄졌습니다. 야당의 반발에 민주당도 여당 단독 보고서 채택을 자제하기로 한 겁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 내부에선 3명 모두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특히 자녀 복수국적과 위장전입 의혹 등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임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SBS 기자에게 임 후보자를 적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도덕적 기준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명 모두 부적격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 지명 철회, 본인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도 임 후보자와 함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는 박준영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